어제 그리고 또 간밤까지 미국장의 움직임은 양호합니다. 미국장과 또 아시아 주식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어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기존의 기조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약간의 변화를 줬죠. 기존에는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시사한 것으로 발언을 했지만 이제는 3년 이상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2023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포를 하면서 시장이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주식시장이 어제 홍콩을 중심으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주며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이탈했는데요. 홍콩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증권 인지세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우리 장까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와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진 시장의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수요일 그 글로벌 증시는 사실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전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아시아 증시 폭락의 영향보다는 미국 금리 상세 완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반적으로나마 좀 소폭이나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전일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 방침과 독일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3% 성장으로 수정 발표되었는데 이는 예비치였던 0.2 성장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입니다. 이에 그 유럽 다른 나라도 봉쇄령 완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장 초반 하락을 벗어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1.3%, 나스닥이 1%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상승 흐름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에는 1.4%를 상향 돌파했지만 장중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달성하는데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아직도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부 기술주는 아직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반면 52주 신고가 종목에는 알코아, 캐터필라, 쉐브론 등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하는 것에서 시장의 관심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볼 때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장의 하락이 좀 과도했다면 오늘 이런 또 미국의 흐름에 또 화답하는 우리 장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홍콩이 뭐 워낙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다 보니까 그쪽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아시아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증시 안에서 희토류 관련주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서명을 했는데요. 이제 희토류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공급망을 점검하겠다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 중국과 또 우호 동맹 국가와 선을 나누는 이러한 바이든의 정치가 과연 또 우리에게 어떤 또 견제구가 되어서 날아올지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 손을 또 놓을 수는 없는 바로 중국 옆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전략 주시죠. 네, 우선 단기적인 국내 증시 전망은 오늘 비록 지수 상승이 나타날지라도 당분간 전저점이 2900 중방선에 대한 저점 지지력 테스트하자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 하락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고 또한 최악의 경우 2800선보다 더 낮게 추락할 수도 있다는 극도로 비관적인 주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인 반등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저가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쉽게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처럼 시장을 크게 상승시켰던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타나지 못해 유동성도 그때보다는 현재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새로운 제도를 악재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실질금리 상승, 미중 갈등,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해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증시를 지탱했던 부양정책, 저금리 지속 등은 호재로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미국에서의 독과점 규제, 그리고 세금 인상 등이 좀 가시화되는 모습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분기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반도체 및 IT 제품의 수요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팬데믹 종료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겠지만 이렇게 피해 업종들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까지에는 시차가 존재하고 여기에 유동성 해소에 대한 불안감은 증시 상승을 좀 억누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들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할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반등의 힘은 약할 것으로 보고 투자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성장성이 좀 양호하게 나온다면 지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사실 현재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3월 중순 이후가 확실한 반등 또는 상승 시기가 될 수 있어서 당분간은 보수적 투자 관점을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추가적 하락에 대비해 좀 종목 개수를 좀 압축하시면서 이번 반등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 확대를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하락장이 상반기 약세장의 시작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당분간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